레위기 23장 23절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실 터인데 나팔이라는 단어가 유난히 많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공부의 주제가 나팔절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먼저 23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은나팔 둘을 만들되 민수기로 넘어갔습니다.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곳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다 같이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은 2월 12일 목요일, 이제 우리가 40일이 어느덧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2월 19일이 이제 마지막 40번째 날인데 한 주일 조금 남짓 남았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정말 4분의 3을 잘 달려오셨습니다. 그동안에 폭설도 있었고 또 강추위도 있었습니다마는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모든 장애물들을 하나하나 넘으면서 그 파도를 타면서 여기까지 또 왔습니다. 특별히 지난 주간에 우리 기도자 학교를 통해서 정말 기도의 세계가 이렇게 넓은 것이로구나, 이렇게 또 깊은 것이로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는 너무 폭이 좁았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도자 학교는 끝났지만 사실 우리의 업그레이드된 기도는 이제부터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나와서 또 말씀을 붙잡고 또 이번에 배운 것을 적용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이전보다 더욱더 크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나팔절의 절기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봅니다. 이 나팔절은 유대인의 일곱 절기 중에 하나이지요. 사실 일곱 절기를 전반부와 후반부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까지 공부한 것이 전반부였다면 이제 유월절, 무교절, 그다음에 그 초실절, 그다음에 오순절, 여기까지가 전반전이었다면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나팔절, 그다음에 속죄일, 그리고 맨 마지막 절기가 뭐죠? 장막절. 이 세 가지가 이제 후반부에 있는 절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나팔절은 그 후반부의 그 첫 절기라는 점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 나팔절인가? 나팔을 많이 불기 때문에 나팔절입니다. 그날은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팔을 불었습니다. 물론 광야 생활 동안에는 여기 민수기 10장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나팔을 만들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재료는 은을 사용하고 나팔을 두 개를 만들어서, 왜냐하면 이 광야를 행진하는 the church on the way, 그냥 도상에 움직이는 교회였기 때문에 신호가 필요했습니다. 언제 움직여야 되고 또 언제 서야 되고, 그리고 백성을 다 끌어모을 때와 그 다음에 그 중에 대표들만 소집할 때와 이 각 경우마다 이제 그 뭐 그 옛날 시절에 무슨 삐삐가 있었습니까? 무슨 휴대폰이 있었습니까? 무슨 마이크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하나의 통신수단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이렇게 나팔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0장을 우리가 조금 전에 읽어봤습니다마는 은나팔 두 개를 두들겨 만들어서 회중을 소집할 때도 쓰고, 그 다음에 회중이 이제 앞으로 나아갈 때도 나팔을 불게 했습니다. 물론 이제 부는 방법이 그때그때마다 달랐죠. 뚜 하고 길게 부는 때도 있었고, 뚜뚜뚜 뚜뚜뚜 이렇게 끊어서 부는 때도 있었고, 그때그때마다 그 메시지가 달랐습니다. 그 다음에 나팔을 하나 불 때와 두 대를 한꺼번에 불 때가 달랐습니다. 하나를 불 때에는 대표들만 모여라, 각 지파의 두령들만 모여라. 두 대를 같이 불 때에는 온 백성들아 이제 출발해야 되니까 다 모이자, 텐트 빨리 걷고 짐 싸고 그리고 출발 준비해라.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팔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옛날에 있었던 이 나팔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과거라고 하는 그릇 속에 담아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만이 아니라 앞으로 오는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메시지, 그게 뭔가를 우리가 이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영적인 의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나팔절은 새로운 출발을 우리에게 의미합니다. 아니 목사님, 유대인의 절기 중에 새로운 출발은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지 않았습니까? 그 왜 애굽에서 오랜 세월 그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그때 이제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거기서 빠져나올 때 하나님께서 달력을 새로 주시면서 이전 달력은 다 무시하고 이제부터가 새 달이다, 이제부터가 새 출발이다. 그게 무슨 절기였죠? 유월절. 아니 새로운 절기가 있는데 이 나팔절이 왜 또 무슨 새로운 출발이라는 것입니까? 저도 그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1년의 절기 중간에 나오는 새로운 절기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딱 맞습니다. 사실 이 나팔절 직전에는 오순절이 있었습니다. 오순절은 계절적으로 봄입니다. 그런데 나팔절은 가을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순절과 나팔절 이 사이에는 4개월이라고 하는 상당한 기간이 이제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후에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이제 열심히 살 수 있는 그런 시간적 기간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어떤 때로는 순종하며 살지만 어떤 때는 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옛날 습성이 또 나와서, 그리고 어떤 분야는 하나님
예,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분야는 지독히도 그 순종이 안 되는 분야들이 있잖아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늘 허점이 생기고 또 넘어진 그 약점이 있고 오순절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면서도 이 4개월 동안 살아보니 참 부끄럽고 감추고 싶고 그리고 죄송한 그런 과거들이 또 생기는 것이에요. 이제 한 해 결실은 다가오는데 추수는 다가오는데 아이고 이대로 또 한 해가 저물어가면 어떡하나.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나팔절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시작, 어떤 면에서는 세컨 찬스를 주시는 절기, 이것이 바로 나팔절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반전에 네 개의 절기가 모여 있고 후반부에 세 개의 절기가 모여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전반부는 축구로 말하면, 우리 인생으로 말하면 전반전, 이 나중에 나오는 세계는 축구로 말하면 후반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전반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후반전이에요. 전반전에 1대 0으로 이기고 있다 할지라도 후반전을 잘 못 뛰면 2대 1로 역전패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럼 전반전에 잘 뛴 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반대로 전반전에 우리가 1대 0으로 지고 있다 할지라도 후반전에 열심히 뛰어서 약점을 보완해서 2대 1로 전세를 뒤집으면 우리는 승리로 끝날 수 있습니다. 전반전에 잘 못 뛴 게 전혀 흉이 아니에요. 아름다운 역전승을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이 나팔절이라는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 다시 한번 시작해봐라. 과거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과거의 감옥에 갇혀있지 말고 너의 연약함, 너의 부족함 내가 다 봤다. 내가 다 안다. 또 내가 지금 깨닫고 그렇게 자백하고 고백하고 있으니 내가 그거 다 이제 없는 거로 해줄게. 다시 시작해보거라. 그래서 이 나팔절은 오늘날 유대인들이 오늘날까지도 계속 지켜가고 있는데 우리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로쉬 하샤나. 그렇죠? 이거는 유대인의 신년 절기예요. 이게 나팔절이에요. 그래서 종교력으로는 7월 1일이고 우리가 쓰는 이 그레고리안 달력,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는 한 9월 초일 수도 있고 중순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뉴욕의 공립학교들 중에 로시 하샤나 이 절기에 쉬는 학교들도 많죠? 유대인들이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로시는 머리라는 뜻이고 하샤나, 샤나 이것은 year, 해, 금년에 이번 해의 머리. 그러니까 이제 머리로부터 이제 시작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한 해의 머리다. 이게 이제 나팔절인데 오늘날 유대인들이 로쉬 하샤나라는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날은 그들의 안식일입니다. 뭐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다음에 오후에는 독특한 관습이 있죠. 강변으로 나가거나 이렇게 흐르는 물 이런 데로 사람들이 하얀 그 옷을 입고 나갑니다. 그리고는 거기다가 뭘 던지죠. 혹시 보신 분 있어요? 떡을 던지고 빵을 던집니다. 마치 전도서의 11장에 나오는 것처럼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저는 처음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빵을 던지는 이유가 무슨 구제,
자손, 저기 어딘가에 있을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면서 내 가진 소유를 좀 나눠라, 뭐 이렇게 구제하라, 그런 의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나팔절에 로시 하샤나에 유대인들이 빵을 던지는 이유는 전혀 그게 아니었어요. 성경적 의미는 뭐냐면 너의 과거에 지은 모든 죄, 너의 연약함, 그것을 너의 빵에 담으라.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의 강물에 던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의 자신을 성결케 하라는 거예요. 과거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죠. 그냥 떠내려 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자비로 그것을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이렇게 멀리 흘러가게 하실 것이니 그것을 믿고 너의 지난날의 허물 그것을 강에 떠내려 보내라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로운 의미입니까? 이게 나팔절이에요. 이게 유대인의 신년입니다. 그래서 이날에 그 랍비들은 이 양각 나팔을 붑니다. 과거에 광야에서는 은나팔을 불었지만 이제 그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하며 사는 그때부터는 양각 나팔을 붑니다. 이 양의 이 뿔로 만들어진 아주 이렇게 울퉁불퉁한 그 쇼페르라고 하는 이 나팔인데 이 나팔 소리를 저도 한번 들어봤어요. 어떤 유대인이 이거를 부는데요. 이거는 회개를 촉구할 때 이 나팔을 붑니다. 불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아무나 못 불어요. 그런데 이 나팔 소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소리는 사람의 영혼을 막 파고 들어오는 그냥 이렇게 후벼 파는 그런 그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양각 나팔 소리를 듣고 있다 보면 이제 정신없이 살다가도 자기 내면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고 너무 그 소리 자체가 아주 이렇게 특이하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의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양각 나팔을 불었어요. 이 나팔절에 이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우리를 돌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성결한 삶을 살기로 재결심하는 그런 절기가 이 나팔절이에요. 이와 관련해서 나팔절에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다가오는 심판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팔이 많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나팔이 나오고요. 고린도 전서에도 부활장에도 이 나팔이 나옵니다. 공통점은 끝날에 이 나팔이 울려 퍼질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큰 나팔 소리.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천하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그 소리를 통해서 한자리에 모으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아까 찬송 불렀잖아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그날 그 잔치에 참여하겠네. 그리고 그 나팔 소리가 얼마나 웅장한지 예수님 이제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에는 아무 소리가 없었어요. 그냥 사방이 고요해요. 그래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에요. 그냥 예수님이 오신지도 몰랐어요. 소수의 사람들 외에는. 그런데 다시 오실 때에는 전혀 다를 거예요. 절대로 조용하지 않을 거예요. 고요한 밤이 아니라 우렁찬 밤이 될 것이에요.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영광 중에 누구라도 그분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오실 거예요. 나는 오시는 줄 몰랐어요. 나는 그래서 못 믿었어요. 이렇게 아무도 말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그때 믿으려고 하면 too late. 그 전에 했었어야죠. 그 전에 그분을 영접했어야죠. 이미 나팔소리가 울릴 때에 아이고 이제라도 막차 타야지. 미안하지만 그때는 이미 아니에요. 심판이 이미 임한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끝까지 믿지 않고 버티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주시는 게 복음의 양면성인데 하나님은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에 나팔소리와 함께 주님은 이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 해야 돼요. 그 전에. 그날 그 시간에 하려고 하면 너무 늦은 거예요. 그리고 그 나팔소리가 얼마나 크고 정말 온 천지를 진동하는지 성경에 보니까 잠자던 자들, 다시 말하면 먼저 주님 품에 가신 성도들이 그 나팔소리를 듣고 무덤에서 벌떡 일어난다고 말씀했습니다. 얼마나 소리가 크면 죽은 자들이 일어나겠어요? 그 정도로 아주 우렁찬 영광스러운 심판의 날. 그래서 유대인의 이 절기에도 이제 전반부가 끝나고 이제 후반부는 이제 추수를 준비하는, 수확을 이제 준비하는, 그리고 한 해의 농사를 마감하는 그런 절기로 이제 넘어가는데 그 첫 출발이 나팔절이에요. 다가오는 추수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종말적인 의미가 이 나팔절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은 그 다음 절기로 연결이 되고 그게 바로 속죄일이잖아요. 요음키프로 이제 우리가 내일 살펴보게 될 것인데 그래서 추수의 날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것, 또 부끄러운 것, 낡은 것, 또 이전에 속한 모든 그릇된 행실과 사고방식과 나쁜 습관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모든 육에 속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다 이렇게 청산하면서 오시는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나가는 절기가 바로 이 나팔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굳이 구약의 그 유대인의 그 절기를 따라서 달력을 봐가면서 그렇게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미 완성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 날짜를 지킬 필요는 없지만 그 하나님이 구약시대부터 이렇게 정해주신 이 절기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우리가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유월절로 구원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무교절을 통해서 이제 성화의 삶으로 들어왔으면 그러면 날마다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제 가꾸어 가야 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오순절을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의 이끄심과 또 인도와 보호를 우리가 받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내 안에서 두 법이 싸우다가 어떤 때는 성령의 법에 내가 순종하기도 하지만 어떤 법에는 내 자신의 익숙한 그쪽에 또 기울기도 하고 그래서 또 이렇게 이런저런 허물이 쌓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나팔절을 통해서 또 한 번 우리를 돌아보고 이제 산 중턱에서 내가 어디까지 왔나 한번 아래를 한번 쳐다보고 그리고 이제 남은 정상까지의 과정을
다시 힘을 내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절기가 바로 이 나팔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 이렇게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안에 채워나가게 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DNA가 더 잘 통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더 이전보다 자유롭게, 하나님은 사실 처음부터 우리를 통해서 막 일하고 싶어 하셨어요. 뭐 하늘의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다 주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막 흘러갈 수 있기를 원하셨는데, 우리가 부족해서 우리 안에 아직도 해결 안 된 장애물들이 너무 많아서 그걸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불 꺼진 등대는 또 하나의 암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불을 붙여주셨으면 이거를 계속 잘 간직하고 이 불을 계속 켜진 상태로 유지를 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침체가 오고 이런저런 삶에 부딪히면서 기도할 사람이 기도도 안 하고 정말 그러다 보면 점점 불이 가물가물해져서 가까이 가야 보이지 멀리서는 잘 보이지도 않고, 그러면 배들이 이 등대불을 봐야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바위인지 그걸 알 텐데, 내가 이걸 비추지 못하니까 또 하나의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듯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때마다 일마다 우리를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의 세컨 찬스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감사하면서, 사실 지난주에 우리 기도자 학교도 하나님이 주시는 나팔절의 은혜예요. 정말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을 생각하면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일하느라고 사느라고 바빠서 사실 절대 분량이 부족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온타임에 귀한 종을 보내주셔서 기도에 대해서 아주 더 큰 세계가 있음을 알게 해주시고, 어제 우리 교구장님들하고 저녁에 모임을 가졌는데, 이번에 어떤 은혜들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그 은혜를 좀 나눠봤더니 많은 교구장님들이 그래요. 우리도 나름대로 지금까지 기도한다고 했는데 기도의 세계가 그렇게 광활하고 그렇게 폭이 넓고, 그냥 우리는 뭐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요거 좀 주시고 요거 도와주시고 요거 이렇게 해주시고, 그냥 우리는 좀 기도 그러면 너무 그렇게 좁은 의미로만 생각했는데, 기도가 그렇게 멋있는 것인 줄을 이번에 새로 알았어요. 기도는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이 땅에 펼쳐나가는 그런 찬란한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을 참 새롭게 깨달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게 저는 우리 교회에 주시는 또 하나의 나팔절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를 다 격려해 주시고 다시 시작해보라고 이렇게 떠미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이 은혜를 힘입어서, 그러면서도 다가오는 심판이 있습니다. 개인의 종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역사의 종말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끝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시험 보는 학생이 종료 시간에 이거 얼마 안 남았네 알고 시험을 치르는 학생과, 이 시험은 뭐 끝나는 종이 안 쳐, 끝나는 시간이 없어, 그냥 제한 시간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시험 치르는 학생과는 자세가 다를 것입니다. 종료 시간이 얼마 안 남았음을 아는 학생일수록 정말 하나라도 더 답안지를 작성하려고 참 애를 쓸 것입니다. 그런데 끝을 모르는 학생은 좀 하다가 생각이 안 나고 피곤하면 연필 놓고 책상에 엎드려서 자빠져 잘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끝이 얼마나 중요해요. 끝을 알고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현재 삶에 주는 영향이 그렇게 큰 거예요. 저는 19살 때 저희 어머니가 우리 권사님이 우리 집안의 최초의 크리스찬이셨는데 우리 저에게는 신앙의 젖줄이셨는데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저는 그때 우리 가족도 죽는구나라는 것을 19년 만에 처음 알았어요. 다른 사람들 죽는 건 많이 봤는데 우리 가족도 죽는구나. 우리 부모님도 돌아가시는구나. 느낌이 달랐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저의 죽음을 그때부터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나도 죽을 것이로구나. 사람은 누구나 저렇게 언젠가는 저기를 가는 것이로구나. 그래서 죽음에 대한 책을 막 사서 읽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몇 권의 책을 읽는 가운데서 한 가지 중요한 걸 깨달았는데 죽음의식을 갖고 사는 사람일수록 삶을 더 진지하게 살 수 있다. 저는 어려서부터 죽음 그러면 어른들이 에비 그런 얘기 하지 마라 터부시 했어요. 시체 가까이에도 못 가게 하고 죽음,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죽음 그러면 그냥 저편에 나와 상관이 없는 그리고 정말 가고 싶지 않은 그냥 딴 세계 불가지의 그런 어떤 컴컴하고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세계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가족의 죽음을 보면서 그게 아니로구나. 삶과 죽음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구나. 그러면서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렇다고 죽고 싶다는 말이 그런 말이 아니고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죽음이 있구나. 라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이 정말 소중하구나.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이게 정말 이거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잠언에도 보니까 우매한 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고 지혜자의 마음은 무슨 집에 있느니라? 조상집에 있느니라. 여러분 잔치집에 가면 끝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현재가 너무 재밌으니까. 그런데 이 퓨너럴 홈에 가면 우리는 진지하게 다시 한번 끝을 생각하게 되고 그분의 끝을 통해서 나의 끝도 한 번쯤 생각해보고 지금은 저분이 저기 누워있지만 때가 되면 내가 저 자리에 눕는 날이 오겠지. 지금은 내가 이렇게 의자에 앉아있지만 내가 저기 누워있는 날 내가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에는 누군가 다른 사람이 앉아있겠지. 그리고 저 앞에 누워있는 나의 삶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분들이 평가하겠지. 나는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내가 죽으면 이 자리에 누가 올 것인가? 어떤 사람들이 올 것인가? 사람의 평가도 이렇게 두려운데 하나님의 평가는 어떨까? 내가 남은 시간이 얼마일까? 애석하게도 우리는 이 길이를 몰라요. 그러기 때문에 건강한 종말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남은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채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나팔절이 우리에게 던지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남은 생의 첫 번째 날인데 어제는 다 지나갔어요. 과거는 다 지나갔어요. 무리에 떠내려 보내시고 이제 남은 기간 주와 함께 다시 시작하는 기도도 다시 시작하고 우리의 섬김도 다시 시작하고 봉사도 다시 시작하고 성경 공부도 다시 시작하고 또 우리의 가까운 사람부터 사랑하고 또 친절하게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런 일들도 다시 시작하는 복된 한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